해외 게임 뉴스 직접 보시는 거 어렵고 귀찮으시죠? 오늘 저와 함께 다양한 게임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썸머 게임 페스티벌 스트리밍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게임들이 소개되고 새로운 트레일러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저와 요약해서 후다닥 살펴보시겠습니다. 썸머 게임 페스티벌 보기 전에 그 전에 있었던 게임 소식들 간략하게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를 위해 7 리메이크를 미리 플레이해야 할까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파이널 판타지 7이 리메이크가 되면서 처음부터 3부작으로 해서 기획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그러니까 리메이크 파트 2가 요거 플레이하기 위해서 전작을 플레이해야만 할까요? 스퀘어 에닉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줬습니다. 질문! 아니요! 첫 번째 게임을 플레이하지 않은 게이머들도 완전히 7 리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라고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코어 디렉터 모토무 토리야마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일단 스퀘어 에닉스의 공식적인 답변은요, 리메이크 파트 2를 플레이하기 위해서 파트 1을 플레이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도록 독립적인 게임으로 만든다는 게 공식적인 답이고요. 이렇게 개별적인 게임으로 만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전작에서 이어지는 게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점이 굉장히 궁금해요. 애초부터 굉장히 많은 마법이나 기술들을 가지고 시작한다면은 그게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아무 기술도 없는 아주 단순한 캐릭터들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파트 2로서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이렇게 게임 하나가 쪼개져서 출시되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과연 스퀘어 에닉스가 어떻게 이걸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점은 스퀘어 에닉스의 역량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기사, 디아블로 4 확장팩이 벌써 두 개나 준비 중이다. 유저와 평단 양쪽에서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블리자드의 신작입니다. 그런데 게임이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확장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아블로의 총괄 매니저인 로드 퍼거슨은요, 킨다 퍼니하고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 개도 아니고 무려 두 개의 확장팩을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퍼거슨은 디아블로 4의 개발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게임 출시 이후에도 개발팀이 지치지 않고 게임을 계속해서 개발하기를 원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보면요, 디아블로4가 출시되고 나서 개발진이 유저들의 피드백도 받고 벌써부터 밸런스 조절도 하고 계속해서 이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애초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게임을 좀 쪼개서 팔 심산으로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었냐, 뭐 이렇게 조금 나쁘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의 가격이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69.99달러를 주고 일반판을 구매를 했는데, 좀 알차게 쪼개 팔 생각 좀 적당히 하고, 파이널 판타지 7도 쪼개 팔고 블리자드의 디아블로도 쪼개 팔고 좀 쪼개 팔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디아블로 4 확장팩에 대한 소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소식은 좀 뜬금없이 애플 맥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사실 저는 2008년부터 애플 맥을 사용해온 오래된 애플 맥 유저입니다. 근데 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애플 맥이 훨씬 더 편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맥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인데요. 모든 맥 유저들이 공통적으로 포기해야만 했던 그런 것이 있으니 바로 게이밍입니다. 아무리 M1 그래픽 칩이 좋아도, 아무리 M2 그래픽 칩이 좋아도 게임에는 일단 게임이 출시가 되지도 않고, 게임이 출시가 돼도 터무니없는 그런 성능, 게임을 하기 위해서 애플 맥을 산다는 거는 엄청난 돈 낭비다, 이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WWDC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윈도우용 게임을 맥에서 쉽게 바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이 다른 OS에는 존재했거든요. 바로 리눅스에 존재하는 프로톤이라는 기술인데요. 다이렉트 X12 윈도우 게임을 리눅스에서 돌릴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얹어주는 거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스팀덱이 리눅스 OS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스팀 게임을 스팀덱에서 돌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맥에서 윈도우 게임 들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 일부에게 이미 공개가 됐고요. 이 사람들이 벌써 다양한 게임들을 테스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레딧에 보면은요, 사이버펑크 2077, 디아블로 4,
호그와트 레거시 이런 것들을 맥에서 실행을 했는데 성능에 한계가 아직 있고요. 생각보다 성능이 뭐 M1, M2가 엄청나게 좋은 프로세서인데 그만큼의 성능이 나오진 않고 또 버그도 있지만 실제로 플레이가 현재 버전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버펑크 2077을 M1 맥북에서 돌리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프레임이 15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세팅은 울트라 세팅이고 아마 해상도도 완전 그 M1 맥북이 아마 해상도가 꽤 높을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엄청나게 어메이징하다라고 볼 순 없지만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곧 좋아질 거다. 스팀 게임들 맥에서 돌리고 즐겁게 게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머지 않았다. 앞으로 보니까 요새 보니까 애플이 게임에 관심이 많아요. 앞으로 애플이 게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소식입니다. 썸머 게임 패스트 요약, 중요한 것만 정리해봤습니다. 썸머 게임 패스트는 게임 저널리스트 제프 케일리가 기획하고 주최하는 라이브 비디오 게임 이벤트입니다. 매년 미국에서 여름 기간 동안 여러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는 이 행사에 엄청나게 많은 게임 회사들이 참여하고 신작을 발표하고 새로운 트레일러를 공개하고 출시일을 확정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마디로 뭐 쇼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는데 좀 관심 없고 재미없는 소식은 과감하게 스킵하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소식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초에 출시되는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스퀘어 에닉스의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이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클라우드와 에어리스 그리고 나머지 파티원들이 미드가르 외곽에 광활한 들판을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가지고 아직 뭐 출시일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게임 인게임 화면이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픽이 참 좋구나. 하판이 그래픽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아름답다잉. 쓴 게임의 분량이 정말 어마어마하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꽤 많은 걸 공개했어요. 그 인게임 그 전투도 보여주고 뭐 초코버 타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필드가 이제 자연도 나오고 확실히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 엄청 컨텐츠가 더 넓은 세상에서 활약하는 주인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y say she's a monster that she can peer inside you. 자,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스파이더맨 2가 2023년 10월 20일로 출시일이 확정됐어요. 생각보다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 2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플레이스테이션 5 독점작인데요. 출시일이 생각보다 가까워서 디아블로하고 뭐 왕눈이 하다 보면 금방 다가올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2 기대해봅니다. 다음 게임은요, 프린스 오브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왕자, 더 로스트 크라운이라는 새로운 페르시아 왕자 게임이 내년 초에 출시됩니다. 모든 플랫폼 PC까지 출시되고요. 오리지널 페르시아의 왕자하고 똑같이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훨씬 더 원작보다 빠르고 액션성이 좀 강화된 게임으로 보이더라고요.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엄청 스피디하고 그 약간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그거 있어요. 스트라이더 비룡이라고 그 게임 있거든요. 그 캡콤에서 나온 게임. 그 게임하고 조금 느낌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액션 게임일까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일까 이거는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 소식입니다. 모탈 컴뱃 1이라는 게임이 나오는데요. 모탈 컴뱃은 서양에서 특히 큰 사랑을 받아온 격투 게임 프랜차이즈죠. 처음에는 모탈 컴뱃 1의 리메이크가 출시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리메이크가 아니고 리부트라고 하더라고요. 스토리를 완전히 뒤엎었다고 합니다. 이 모탈 컴뱃 특유의 B급 정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게임이 워낙 잔인한 걸로 유명하고 실제로 잔인하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국내에 정발이 안 되고 또 한글화도 안 돼가지고 요 스토리 모드가 되게 재밌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웠죠. 이번에는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모탈 컴뱃 1에 특별한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는데 전투 중에 동료를 불러서 협력해서 싸우는 동료가 날아
나와가지고 한 대 때리고 사라지고 뭐 킹오파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모탈 컴뱃 한 번도 안 해보셨으면 진짜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타격감도 좋고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으니까 혼자서 싱글 플레이로 해도 재밌는 게임입니다. 고요. 영상 좀 잔인하다 보니까 영상은 아쉽지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닉의 신작이 나오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소닉 신작은 슈퍼스타즈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고 3D로 개발이 되지만 과거 소닉 2D를 3D로 재현한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소닉 일단 트레일러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만 해도 뭔가 소닉이 새로 나오나? 아니, 새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과거에 나왔던 거를 뭘 또 리메이크를 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완전히 새로운 신작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이 훨씬 더 소닉답다고 생각해요. 소닉 프론티어보다는 일단은 음악이 좋아. 음악이 요런 느낌이 소닉 느낌인데 어? 소닉 프론티어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거 삽니다. 최대 4명까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인 즉슨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 요렇게 3명이 동시에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옛날에 슈퍼마리오 디럭스 U 엔딩까지 같이 플레이하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3명 이상이 플레이를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소닉 게임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거든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용과 같이 세븐 외전이 올 11월에 출시됩니다. 출시일도 나왔는데요. 출시일은 11월 9일입니다. 키류가 다시 주인공 자리를 차지했다. 요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액션으로 다시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용과 같이가 나왔다. 용과 같이 세븐 만들어 놓고 보니까 요거 하나 더 만들면은 또 재밌겠다. 용과 같이의 찐 팬들이 또 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요. 같이 트레일러 보시겠습니다. 용과 같이 세븐의 외전이에요. 이게 장르가 액션이니까 확실히 내가 아는 용과 같이의 모습이죠. 간판 잡아 뚜껑 패고 키류가 주인공이고 아마 근데 배경은 용과 같이 세븐 그 시대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이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그 또 용과 같이 세븐의 주인공하고 또 만나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과 7 사이의 키류 이야기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까봐야 알겠습니다. 오랜이 나와나이.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산 다크소울 혹은 블러드본 라이크 소울 라이크 게임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피의 거짓의 출시일이 확정되었습니다. 9월 19일로 확정이 되었고요. 출시일이 확정된 것도 좋은 소식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지금 당장 그 스토어에 가시면은 두 챕터를 플레이할 수 있는 체험판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개된 트레일러 함께 보면서 어떤 느낌의 게임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울 느낌이죠. 문 여는 것부터 블러드본 느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처음에 피해 거짓 공개됐을 때보다는 좀 덜 블러드본 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공개됐을 때는 진짜 블러드본 같았거든. 근데 이번에 공개된 그 어떤 영상과 장면을 보면은 확실히 이번 그 피해 거짓만의 느낌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좀 기계들이 많이 나오고 좀 약간 소리 같은 것도 좀 그 기계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다르다. 그리고 모델링이 미형이네. 근데 저런 거 나무 저런 거 보면 황금나무 같기도 하고 엘든링 같기도 하고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분위기도 있네요. 진짜 자 중요한 사실은 피해 거짓이 게임 패스 데이 1입니다 구매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나오면은 바로 게임 패스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해보면 되니까 소울 게임 할 만한 거 다 떨어져가지고 다음 게임 뭐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박사닷컴에 올려던 오늘 이박사닷컴에 올린 다양한 게임 소식들 정리해 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박사닷컴 구글에서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여기 이벤트 응모를 클릭하시면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박사닷컴의 뉴스를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SNS나 타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유해 주시거나 좋아요를 3개 이상 받으신 걸 인증해 주신 분들에게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데요. 그중 한 분에게는 1등 선물로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스위치 패키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다섯 분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까지 응모하신 분이 9명, 무려 50% 확률이라는 거죠. 구글에서 이박사닷컴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추첨은 7월 1일 날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박사의 열심 게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